네, 오늘의 수급 특징주 LG 이노텍입니다. 뭐 수급 특징주로 많이 거론됐던 종목이기도 하죠. 올해 들어서 좀 산발적으로 메이저 수급이 들어왔었는데 최근 3월 들어서요 외국인들이 엄청난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11일부터 어제까지 오늘도 지금 유입이 되면서 14거래일 연속 순매수 기조 보이고 있는데요. LG 이노텍에 대한 모멘텀 계속 언급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재료는 무엇이고 상승 여력은 어느 정도 더 남아있을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이노텍 뭐 3월 중순부터 한 10% 이상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나타냈는데 오늘 장은 상승 출발했지만 하락으로 반전이 됐습니다. 예. 네, 일단은 뭐 사실 이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이런 뭐 휴대폰부터 시작을 해서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애플카라든지 굉장히 안 엮이는 게 없었죠. 그렇죠. 굉장히 좀 다양하게 엮이는 예. 종목이다 보니까 사실 최근에 좀 메타버스 쪽이 좀 급하게 올라와 주다가 좀 조정이 나오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가격 상승에 따른 좀 차익 실현 매물들도 좀 나오는 것 같고 좀 물량 소화를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서도 소개해 주신 것처럼 외국인의 이런 순매수가 굉장히 좀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서 시황 부분을 말씀을 드릴 때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달아 이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최근 한 달만 보시더라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정말 강하게 좀 이어져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기관에서는 또 연기금이 많이 담아주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이런 좀 중장기적인 보유 전략이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연기금 특성상 좀 장기적인 홀딩을 좀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수급적인 부분은 굉장히 좀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안 엮이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이 좀 기록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베이스로도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이 주가가 20만원대 후반 그리고 30만원대 초반부터 목표가 45만원 이상의 이런 증권사 리포트들이 굉장히 좀 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투자 심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펀더멘탈 자체가 좋아지면서 이 같이 따라가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 주가가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긴 어렵고 상승이 나올 때마다 일정한 조정을 거치면서 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건강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반기에는 메타버스라 든지 3D 센싱 모듈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좀 확대가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차에 대한 이런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율주행차 자체가 일반적인 그런 산업에 비해서는 사실 추가적으로 많은 이런 성장 캐파가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겠지만 일단 기존에 있는 차량에만 다 이제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카메라 모듈 자체 수 자체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뭐 과거의 카메라 모듈이 뭐 두 대에서 4대 정도면 이런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8대에서 10대까지 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뭐 카메라 모듈에 대한 이런 수요라든지 이런 기대감들이 좀 확대가 될 수 있고요. 또 애플향에 대한 이런 기대감도 계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런 펀더멘털 상으로는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실적적인 부분을 보면 LG 이노텍 같은 경우 올해 좀 좋은 실적이 나올 것이다. 1분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MLCC 쪽에서 좀 실적 하락 우려가 있지 않았습니까? 주로 끌고 가는 부분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일단 뭐 MLCC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삼성전기가 또 워낙 많이 눌리다 보니까 예.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MLCC 쪽에 대한 업황은 이제 점점 좋아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삼성전기도 이제 역사적 저평가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업황 자체가 좀 좋아지는 부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좀 충분히 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MLCC 자체가 반도체의 이제 좁쌀이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부분에 사용이 되고 또 전기차라든지 이런 기타 부분에도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약간의 좀 둔화되는 흐름들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런 이제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전기차 업황들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결과적으로 같이 따라서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너무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